데이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일어나가 먼저. 네. 어, 네, 순서대로 뽑기를 했거든요. 아, 네. 감사해요. 오. 마비 맞출까요? 아, 네. 해볼까요? 네. 이제 일어나. 네. 네. 피아노 따라라라단 하는 부분 코드 나올 때 거기서부터 일마디 제가 마비 2분에서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이분들 편곡을 하느라 사실 밤샘 작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람차고. 그리고 이걸 저희가 작업을 한 거를 들려드렸을 때 엄청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즐겁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건 다 영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찍었습니다. 아, 예, 예. A랑 B 같은 부분은 일단은 야금기로만 일단 수건을 다? 네. 그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었어요. 그 이제 스트링 녹음을 할 때 사실 그 세션 팀 분들이라 뭔가 이렇게 교류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인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융 스트링 선생님 그 단장님께서 직접 저희 작업실로 와주셨고 그래서 이제 편곡들을 다 검수했어요. 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피드백을 나누면서 편곡을 더 많이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첫 번째이신가 봐요. 네, 오늘 첫 타임으로 녹음하게 됐습니다. 긴장되진 않으세요? 긴장되진 않고요. 네.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도중이고요. 도중에 녹음하면서 야금기를 몇 번 할지 일반 녹음을 몇 번 할지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차트에 있는 곡들은 그런 곡들에 비해서는 사실 좀 길이도 좀 길어요. 지금 저희가 보통 오늘 이번에 했던 작업들이 그래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넣어야 될 공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안 하던 장르들이 사실 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결과물이 이제 잘 나왔으니까 네, 저도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첫 번째 A는 10, 11은 이제 솔로 디노 두 번을 할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 뒷부분도 지금처럼 계속 지금 같은 텐션으로 연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다이나믹하게 튀어나오는 부분도 많고 이런 게 어떻게 잘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 우려는 정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연주가 너무 잘 나왔고 사운드도 좋고 연주자분들도 이제 연주를 너무 잘해주셔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도움 없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